Bonjour tout le monde et bienvenue à la leçon 2. La leçon 2, Eve, qui bonjourine donc ça d'ailleurs, Ida, nationalité, 국적 et profession, 직업. Ok.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아셔야 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일단 프랑스어로 문장 만들려면 그 순서 있어요.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나머지. 오케이? 주어, sujet, plus verbe, plus 남은 거. 오케이? 남은 거 목적어일 수도 있고, 뭐 장소, 아니면 시간, 뭐 아무거나. 오케이? sujet, verbe, 남은 거. 오케이? 그리고 우리 verbe,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거. 동사는 되게 어려워요, 프랑스어. 1군 동사도 있고, 2군 동사도 있고, 그리고 불규칙, 3군 동사 있어요. 다 외워야 돼요. 다, 특히 불규칙, 규칙 없으니까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 천천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1군, 2군, 그리고 3군. 오늘 하는 거, être, 3군 동사예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이니까 다 외워야 돼요. 여기에서 보세요. 오케이. 먼저 그거 살펴볼까요? Je, tu, il, elle, nous, vous, il, elle. 대명사, 주어. 오케이. Je, 나, tu, 너, il, 그는, elle, 그녀, nous, 우리, vous, 당신, 존댓말, 아니면 너희들, 아니면 당신들. 오케이. 뜻 세 가지 있어요. 그리고 il, elle, 그들, 그녀들. 이거 다 주어예요. 주어, 여기 주어. 그리고 지금 동사. 동사 붙여야 돼요. 동사 여기 있어요. 동사는 주어 따라 하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기 그대로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Je suis. S 발음 안 나오고. Je suis. Tu es. S 발음 안 나와요. Il est. Elle est. EST 써야 되는데 발음이 안 나와요. Nous sommes. S 안 나와요. Vous êtes. S 안 나오고 그 연음까지 해야 돼요. 여기 vous êtes라고 해요. 연음 되게 어려워요. 오케이? 연음 여기 짜음 그리고 모음 합쳐서 오케이? 연결된 걸로 읽어야 돼요. 이건 좀 자세히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연음 가끔 해야 되고 가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되게 복잡해요. 오케이? 그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일단 그냥 저를 따라하세요. vous êtes. 그리고 ils sont, elles sont. 복수. S 안 나오고. Ils sont, elles sont. Je suis, tu es, il est, elle est, nous sommes, vous êtes, ils sont, elles sont. d'accord? 근데 이것만 쓰면 문장 아니에요. 여기 sujet, verbe 있는데 남은 거 없어요. 그럼 뭘로 할까요? 기본적으로 나 크리스야. 너 뭐 누구야? 오케이? 그럼 je suis Chris. 이거 문장이에요. Je suis Chris, 나 크리스야. 그리고 너, 누구야? 너, tu, 에, 민지. 민지. Je suis Chris, tu es 민지. 오케이, 하실 수 있어요? Je suis Chris, tu es 민지. 그럼 좀 지금 진행해볼까요? 이름 말고, 오케이, je suis 이름 말고, 여기에서 국적이랑 직업 해볼까요? 국적, nationalité. 국적. 오케이, 여기 네 가지. 4 nationalité. coréen. coréen, 한국인. français. français, 뭘까요? 프랑스인. 이건 뭐예요? 읽어보세요.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쉬, 발음해요. 쉬. 시누아. 오케이. 쉬. s랑 달라요. 시누아, 시누아, 시누아 아니고 시누아. 오케이? 어, 이 붙어있고 S 발음 안 나와요. 그래, 이거는 이건 뭐예요? 아, 시누아, 중국인, 중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읽어요? G 발음, 우리 1과 배웠던 C처럼 발음 두 가지 있어요. 여기, 여기 뒤에 아, 어, 유 아니면 자음 있으면 G 발음 나와요. G. 오케이? 이거 가 고, 가, 고, 규 그런 거. 그 뒤에 어 아니면 이 있으면 발음이 ᄀ, 지. 오케이?
하실 수 있어요? 가, 고, 규, 저, 지.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벨즈, 벨즈. 오케이? 벨즈. 꼭 아셔야 되는 국적이에요. 제 국적이에요. 벨기에, 벨기에.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 코리안, 프랑스, 시누아, 벨즈 있는데, 아셔야 되는 거, 한 가지. 불어로 남성, 여성 구별해야 돼요. 분명히. 오케이? 구별, 그, 남자, 여자.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성별이 있어요. 오케이? 책상, 라타블, 여자예요. 근데, 칠판, 르타블로, 남자예요. 책상, 여자, 칠판, 남자. 규칙 없어요. 외워야 돼요. 오케이? 지금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남자라면 남자, 여자라면 여자. 그럼 여기에서 바꿀 수 있어요. 거래야? 이따가 거래야? 기본적으로 여기, 그럼 여자. 여자로 바꿀 거예요. 프랑스 어떻게 바꿔요? 기본적인 규칙 어 붙여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읽어주세요. 여기에서 마지막 S 안 나오고 그럼 프랑스라고 한 건데 여기서 어 안 나오고 대신에 S 나와요. 그럼 프랑스, 프랑스, 오케이? 프랑스, 프랑스. 시누아, 똑같이 하세요. 시누아즈. 시누아, 시누아즈. 중국인 남자, 시누아, 중국인 여자, 시누아즈. 발음 달라져요. 오케이? 벨즈, 이미 있으니까 여성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코레안, 좀 특별한 경류예요. 여기에서 N, E. E뿐만 아니라 N까지. 붙여야 돼요. 그럼 코레안, 코레엔, 코레안, 코레안, 코레안 남자, 한국인, 코레엔 여자, 한국인. 오케이, d'accord, compris. 그럼 여기 직업으로 진행할 거예요. profession, 직업이란 뜻이고 똑같이 좀 먼저 뜻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étudiant, étudiant 학생, professeur. 선생님, 강사, 교수. président, président, 대통령. 그리고 acteur, acteur, 배우. 오케이? 이걸 지금 여자로 바꿀 거예요. étudiant, 기본적인 규칙, 어. 발음이 어떻게 돼요? 하세요. 하셨어요? étudiante, étudiante. 오케이? 지금 때 나와요. 어 있으니까, 어 발음 안 나오고, 때 나와요. étudiante. 남자 étudiant, 여자 étudiante. professeur, 그대로, 예외예요. professeur, 여자 선생님인데도 그냥 professeur이라고 해요. président, 여성, 어떻게 바꿔요? présidente, okay? 기본적인 규칙, président, présidente. 그리고 acteur, acteur, 예외. 이거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네 가지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악터, 여자는 악트리스, 악트리스, 더, 트리스로 바꿔요. 이거 좀 나중에 그냥 일단 악터, 남자, 배우, 악트리스, 여배우.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 좀 짧은 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준비 다 됐어요. 우리 대화는 누구 불어로 키. 오케이, 키. 그럼 질문 한번. 나 누구야. 오케이, 어떻게 물어봐요? 나 누구야? 나 이다 누구. 기본적으로 주제, 주어, 동사, 남은 거. Je suis qui? 빨리 하면 je suis qui? 저 새끼 아니고 je suis qui? OK, je suis qui? 대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 뭐야? Je suis qui? 내가 물어봤는데 학생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Tu es. Tu es 이름. Tu es Chris. 그리고 이어서 국적 벨기에. Tu es belge. 마지막
대통령 아니고 선생님. 'Et tu es professeur.' 오케이. 'Et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나열할 때 이름 그리고 국적 그리고 직업 나열하는 건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et' 붙여야 돼요. 'et' 붙이면 자연스러워져요. 오케이. 근데 'et' 하지 마시고 'tu es il, tu es i, et tu es sam, il i sam. 오케이. Tu es Chris, tu es belge et tu es professeur. 지금 다른 문장, 다른 질문. Je suis qui 말고, no, 너 누구야? 어떻게 물어봐요? Tu es qui? 주어, 동사, 맞는 거. Tu es qui? Tu es qui? 대답,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다. 나, 민지야. 한국 사람이고, 학생이에요. Je suis Minji. 그리고 이어서 je suis coréenne. Coréen 아니고 coréenne. 마지막 et je suis étudiante. Étudiante 여자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여는 je suis étudiante. 자연스럽게 tu es qui? Je suis Minji, je suis coréenne et je suis étudiante. OK? 이해하셨어요? D'accord? 그럼 지금 너 말고 나 말고 제3자, 3인칭 어떻게 해야 되나요? Il, elle, et qui? 이건 하지 마세요. OK? Il, elle, et qui? 완전 부자연스러워요. 이거보다 한국 사람들 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새끼. 새끼.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쓰. 그는 누구예요? 가리키면서.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야? 누구야?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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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새끼 물어볼 때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이름. 새 플러스 이름. 오케이? 세 이름. 이어서 여기에서 일, 엘, 에 국적. 에 일, 엘, 에 직업.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러운 프랑스어예요. 세 이름. 근데 일 남자라면 일, 여자라면 엘, 에 국적. 그리고 에 일 아니면 엘, 에 직업.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새끼. C'est Jean Reynaud. C'est Jean Reynaud. Il est français et il est acteur. OK? 두 번째. 새끼. C'est Marion Cotillard. Elle est française et elle est actrice. C'est Marion Cotillard. Elle est française et elle est actrice. OK?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 여배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새끼. C'est 박근혜. Elle est coréenne et elle est présidente. OK? D'accord? Vous avez compris? 그럼 그걸로 2과 끝날 거예요. Leçon 2, c'est fini. 우리 3과에 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과에 뭐 할 거냐면 기본적인 인사. 오케이? 이어서 좀 뭐 간단한 대화 프로로 기본적인 인사. 오케이? 그럼 꼭 만나요. 3과에. Au revoir tout le monde. Merci.